오늘은 드디어 머리 편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친구랑 같이 가는데 힌트는 텐션이 완전 하이 텐션이고 코덕에 괜찮으시면 2화를 보고 오셔도 또 찍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화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장혜리입니다. 근데 햇빛이 좋아서 조금 덥다. 원래 좀 쌀쌀했는데. 야, 너 그거 치료 받고 약간 후기 같은 거 어때? 첫날에는 그때 보셨다시피 진짜 완전 빨갛게 다 일어났어요. 근데 원장쌤이 추천해주신 그 선크림만 바른 상태거든요? 눈화장 이런 거 말고 피부는? 이만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오예요. 볼은 제가 어저께 스스로 악수를 시도하다가 이렇게 빨개졌는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화장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몇 번 화장을 했더니 다시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마는 깨끗해졌어요. 맞아, 진짜. 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항상 선크림을 바르면 끈적거리니까 파우더 처리를 했는데 이건 파우더 처리 안 해도 그냥 뽀송해져요. 안 끈적거려. 아,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섀도우 소개하는데 나 이거 똑같... 나 이거 비슷한 거 머리 한다 해가지고 머리도 피고 오고 오늘 항상 감아놓고 왔는데 나도 오늘 맨 머리 그대로 왔어. 알았다. 눈이 오케이.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유도? 아, 너무 가까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 데리고 왔네? 맞아요. 예전에 혹시 저희 영상 보셨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약간 시그니처 포즈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건 뭐지? It's inside. 지금 해도 적응이 안 돼. 머릿결이 진짜 푸석푸석해요. 얇은 데다 열이 많이 가니까 이게 건조해져가지고 잘 엉키고. 맞아요. 집에서 솔직히 1시간 반 동안 이걸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머리 샵하고 발라놓고 캡 있잖아요. 네. 그걸 씌워놓고 몸을 다 씻고 이제 마지막에는 엎드려서 머리만 헹궈주죠. 트리트먼트를 할 때 스티머라고 해가지고 연기 나와가지고 쓰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있는데 이제 집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샤워할 때 김이 나잖아요. 네. 이거를 쓰고 있으면 같은 효과거든요. 머리를 묶으면 요즘에는 여기 사이드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면은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약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밑이 더 부각돼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로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두피만 드라이기로 바짝 말아서 습하고 하면은 두피 일어나거든요. 뾰루지 한 번씩 생긴 적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두피가 습하고 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각질도 생기고 비듬이 조금 생기는. 저희 오늘 어디서 머리 하는 줄 알아요? VIP룸. VIP룸. 살면서 언제 VIP룸을 들어가 보겠어요? 우선 혜리 먼저.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여기 잔머리까지 하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잔머리는 빼고 머를 안쪽으로 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돕는 느낌이 나죠? 이 뿌리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 뜨거워요? 근데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뜨거운 거죠? 막 머리카락에 딱 붙어있으면은 얼굴이 훨씬 진짜 고무적이에요. 약간 이게 파란거려요. 네. 이거 쓰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이거 고정돼 있는 거 쓰고 있어. 네.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쓰는 게 훨씬 쉽고 약간 이거는 저희 샵에서 쓰는 거라서 혼자 네. 쓰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네, 돌려요. 돌리고 얘를 빼요. 한 바퀴 돌아간 거 봤죠? 네. 그 다음에 빼. 단발머리는 웨이브가 많을수록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웨이브는 많이 없게 앞쪽에만. 앞쪽에만 이렇게 말고 뒤에는 약간 C컬 느낌으로? 애프터. 보통 이렇게 안으로 쑥쑥 만 것보다 바깥으로 약간 빠지는 게 맞아.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거든요? 안쪽으로. 똑같이. 한 바퀴 돌고 얘는 빼주시면 돼요. 오늘 머리 감기 싫다. 너무 이쁘다 진짜 컬이. 이를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멀리서 네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은 이 스프레이가 머리에 네. 뭉쳐가지고 딱딱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촉촉해서 젖은 머리처럼 변해요. 그래서 조금 멀리 그냥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 일이 약한 거라서 막 뿌려도 상관없거든요. 젤리로 사용할 때는 조금 약한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프레이 추천해주세요. 이거 사용하세요. 연예인 스프레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거 에르네트라고 하는 건데 로레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비싸요, 일반 스프레이보다. 그래서 근데 변형하기 용이한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곱슬이 심한 사람도 이렇게 막 당겨서 자르면은 네. 나중에 자르고 나면 머리가 이만큼 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망했다는 분들이 다 그거예요. 여기를 땡기지 말고 네. 그냥 떨어지는데 느낌 있죠? 네. 그거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힘 주지 말고 여기서 네. 조금 자르는 거거든요. 귀엽. 지금도 살짝만 했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이 곱슬머리들은 너무 잡아당기면 훅 올라가. 머리 묶었을 때 딱 예쁘게 자르는 거. 아까는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뺐잖아요? 근데 요번은 또 다시 당겨서 두 번. 모든 머리를 빗을 때는 긴 머리든 짧은 머리 빗을 때는 약간 쿠션 브러쉬가 좋아요. 쿠션 브러쉬. 네. 이런 얇은 빗. 그러면 머리 엉켜있는데 계속 이렇게 빗잖아요? 머리가 더 순삭되거든요. 이거 버스 타면 항상 그 얍 TV에서 진짜 아무리 안 풀려요 하면서 선생님 너무 이쁘게 나오시네. 요건데다가 내가 이렇게 잡고 올 수 있잖아요. 네. 살짝 잡고 여기 볼륨을 준 다음에 멀리서 한 번 뿌려주시면 돼요. 지금 근데 약간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뽀잉 된 것 같은데? 진짜 여기가 튀어나왔다. 엄청난 볼륨라. 앞머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머리에다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은 머리다 뿌리면 머리도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대참사. 나 오늘 머리가 다 탱글탱글해. 네, 탱글 컨셉. 네, 수고하세요. 맨날 이렇게 된 펌만 했는데 이때 색다른 웨이브를 배워서 좋아. 이제 또 다른 헤어스타일 하나가 더 생겼어. 단발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고. 뿌리 볼륨은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물어보지만 난 항상 못하는 것 같아. 봉고데기를 정확히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좀 알았어. 오늘은 아까 보니까 안 하고 내일 학교 갈 때 망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앞머리 픽서 진짜 짱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앞머리가 넘어갔어? 고양이를 따라 갑시다. 뭐 어떡하는 거야? 오. 우와. 야 고양이 처음 봐. 야 쟤네 너무 우와. 안녕. 오구구구구. 안녕. 폭스. 이름이 뭔데? 폭스. 폭스? 어. 응? 폭스. 귀여. 폭. 폭. 틱틱 폭폭 할 때 폭. 아 폭이야? 얘 꼬리가 신기하게 깃털처럼 됐다. 여기 앉았네. 얘 이렇게 반가운가 봐. 뭐야 얘 나 좋아해. 내가 고양이가 되겠어. 쟤 뚱뚱이다 뚱뚱이. 아 애들 간식 있어요 오늘. 회색 고양이다. 언니 좋아한다. 뭐야. 아파. 귀여워. 너 지금 핸드폰 있어? 사진 찍어줄게. 나 핸드폰 충전 중이야. 너도 충전 중이야? 나도. 안녕. 니는 베베. 내 거라고. 강아지는 이런 경우에 담요 빼면은 좋아요. 이러다 물려봤어. 꾹꾹이 하는 거 봐라. 예뻐. 어? 따뜻하냐고. 바보야. 언니 얘 꼬리가 누워져요? 갈색. 언니 이거 봐.
언니, 언니. 공하나임 언니. 어. 얘 봐봐. 왜? 야, 얘 눈 진짜 크게. 안녕. 얘가 제일 귀여워. 어머. 봐봐, 얘 이렇게 한다니까? 얘 다가가면 안 오더니만. 너 봅시다. 다시 자라. 언니한테 안 준 거야? 어. 근데 간지 않다. 얘 진짜 안 올라오던데 닿지? 아까 계속 도망갔어. 언니 이거 봐, 얘 털뚱이야. 봐봐. 손가락이. 어머. 포동포동해. 살 맞아. 하나, 둘, 셋. 그치, 이거 잘 나왔어. 아니, 얘 편인 거지. 아. 너 너무 할래냐? 알았다냐? 네 알을 맡아라. 어머. 헐. 아, 설정. 뭔 거지? 귀엽다. 배워. 되게 귀여워. 돼지. 우와, 너무 귀엽다. 처음 나온다고? 고양이한테 처음 와봐. 나 한 5번에 와봤지. 진짜? 나 처음 와서 너무 신났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출출하지 않아? 밥 먹으러 갈까, 이제? 그럼 하나, 둘, 셋, 뷰티 인싸 하고 마무리 합시다. 하나, 둘, 셋. 뷰티 인싸.